uno, dos, tres, cuatro. Hola, buenas. ¿Me gusta? Uno, dos, tres, cuatro. Hola, Hola buenas. Buenas. 안녕하세요, 박은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말 하면서 스페인어를 알게 모르게 쓰는 것들 맞아요. 몇 가지 있거든요. 물론 막 불어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지만 소개를 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맞아.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일단 정말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부터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름에 이 단어 진짜 많이 쓰죠. 파라솔. 파라솔. 네, 여러분 파라 우린 이제 파라솔이라고 하지만 스페인어는 이제 피읍 발음이 없어요. 쌍비읍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라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파라르라고 하는 게 막다라는 거예요. 멈추다, 막다. 그거에서 이제 그게 원형이고, 그래서 빠라라고 3인칭으로 쓰고요. 솔이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막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파라솔, 파라솔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스페인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단어는요. 저도 한참 있다가 알게 된 단어였어요. 한 화장품 가게 광고지를 열심히 보다가 마스카라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스카라를 평소에 너무 많이 써서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스페인어 합성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붙은 형태의 모습이더라고요. 마스랑 까라랑. 그래서 마스는 이제 더, 영어로 more 이라는 단어고요. 까라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얼굴 더? 얼굴을 더 선명하게. 그런 것 같아. 빡! 그래서 마스카라. 마스카라도 스페인어에서도 똑같이 마스카라 우리나라가 그대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다 아는 사회 시간 때 다 배워봤던 단어입니다.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라고 다 들어봤죠. 우리 칠레 쪽, 태평양 쪽에 발생하는 자연 현상인데 이 엘니뇨, 라니냐 스페인어로 뭐라고 읽냐면 엘니뇨라고 읽고요, 라니냐라고 읽어요. 소년, 소녀라는 뜻이거든요. 더보이, 더걸 같은 거죠. 소년? 소녀. 그런 사회현상도 스페인어로 우리가 부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먹는 거 가볼게요. 좋아요. 아, 저희 이거 투어 때도 항상 말하던 건데 슈파춥스. 아시죠? 이 사탕 브랜드가 스페인어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스페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슈파춥스는 간단하게 쭈빠르라는 동사와 춥스라는 이제 소리 내는 의성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쭈빠르가 빨다. 춥스가 쭙쭙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브랜드 명도 우리가 스페인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애들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다 한 번씩 해봤을걸요? 뭐요? 몰래 친구 도와주는 거. 마니또. 마니또 아시나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게임이랑 이 이름이랑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마니또가 무슨 뜻이냐면 스페인어로 마노가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또가 붙어요. 이거는 축소사라고 해서 조금 더 귀엽게 막 작게 더 많이 축소시켜주세요. 이렇게 축소시킨 건데 그래서 뭐 조그만 손이라고 뭐 직역을 하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 표현 중에 에차르 우나 마노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와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축소를 붙였어요. 몰래 몰래 조금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니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친구한테 살짝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마니또라는 이름이 여기서 유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탈리아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스페인어다. 네, 찾아봤습니다. 스페인 거예요. 그 다음은 모두가 싫어하는 거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유명한 노래이기도 한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저는 진짜 라쿠카라차가 세상에 제일 싫어요. 진짜 저희 집에서 라쿠카라차와 쥐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쥐를 선택할 정도로. 어떠세요? 전 쥐 좋아해요. 저 쥐도 많이 키워봤고요. 햄스터. 네, 햄스터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쿠카라차는 눈치챈지 모르겠는데 핵이 터져도 죽지 않는다는 불로장생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라쿠카라차 이름 뭔가 귀여운데. 바퀴벌레. 저는 이거 어렸을 때 바퀴벌레인지 모르고 많이 불렀거든요. 라쿠카라차. 근데 스페인어 학원에 가서 한 3일차인가?
에 이게 바퀴벌레라는 걸 알고 충격을 먹었어요 진짜. 그리고 다시 뷰티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모레퍼시픽사의 브랜드 한 브랜드예요. 프리메라. 광고는 아니에요. 뒷광고, 앞광고, 윗광고, 뭐 안광고 하나도 없어요. 프리메라 프리메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프리메라는 첫 번째.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프리메라. 여성으로 썼을까요? 엘 프리메로가 아니라? 몰라요. 프리메라가 조금 더 이름이 예쁜 것 같긴 해요. 프리메로보다. 그런가? 코스메틱가여서? 코스메틱이어서 그런가? 근데 코스메틱 꼬잖아. 그죠?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제가. 아니, 그거는 아모레 퍼시픽 사이에서 그냥 프리메라가 더 마음에 들어서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우리나라 브랜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김치 냉장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죠. 김치. 아니고 디오스. 아, 디오스 맞나? 디오스 냉장고. 냉장고. 근데 김치 냉장고는 안 만드나요? 김치 냉장고 또 있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어쨌든 디오스라는 냉장고 브랜드 아시죠? 이 디오스는 스페인어로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영어로는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스페인에서는 디오스. 디오스 막 디오스 미요 막 이런 말을 하죠. 디오스 미요. 그래서 신이라는 뜻의 냉장고 브랜드 굉장히 거창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알려진 겜돌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유명한 게임이 있죠. 블리자드사의 정말 지금 3까지 나와있는 게임 이름인데 디아블로. 아 몰라요? 네, 디아블로. 디아블로가 이제 악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스페인어예요. 디아블로. 디아블로. 악마. 악마 중에 제일 악마. 악마 중에 제일 악마. 악마 중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소아마. 그래서 그 디아블로 게임에서도 막 최종 보스가 디아블로예요. 최고 악마. 또 다시 브랜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브랜드는 까사미아. 딱 들어들 때 외국어 느낌 낭낭하죠. 까사미아는 이제 스페인어로 우리 집, 내 집, 내 집. 우리 집이란 말 없죠. 내 집. 나의 집. 나의 집. 이런 뜻이에요. 까사가 집, 미아가 소유대명사 썼어. 마인. 마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집. 아, 내 집. 우리 집은 한국에서만 쓰는 거죠. 우리라는. 아, 이걸 알고 난 이후로 자꾸 신경 쓰여. 혼자 살아도 우리 집이라고 하는. 아, 그러니까 외국에는 우리 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네 집, 내 집이지. 맞죠. 그래서 제가 한국어 가르치는 친구가 그거 되게 이상하다고. 내 집. 까사미야. 미카사, 숫가사. 미카사, 에스투카사. 내 집이 네 집이다. 편하게 있어라. 네. 그리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써요. 저는 할머니랑 살아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 요즘에 이거 입을 계절이죠. 이제 따뜻하게 입으려면 안에 메리아스를 꼭 챙겨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메리아스가 메디아스라는 스페인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아마 이게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식으로 읽었다가 이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래 한 곡 부르자면 또 불러요? 네. 노래 되게 좋아하시네요. 지난번 네. 크리스마스 영상도 네네. 아 정확한 아 이게 아마 이 그룹의 샤이니의 두 번째 앨범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누난 너무 예뻐가지고 두 번째는 그 용기 있는 남자가 미녀를 쟁취한다는 내용이 아미고. 아미고 이 노래 기억하시는지. 아미고라는 게 스페인어로 이제 친구 친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가게 들어가서도 막 아 그라시아스 미고 이렇게 고마워 친구야 이러고 친구요. 친구요. 인순인가요? 제가 조피디 할게요. 어쨌든 샤이니의 노래 중에도 스페인어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은 그냥 쭉 털까요 한 번에? 그 우리 미국. 미국 땅이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지배를 했었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에서 유래된 지역명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유명한 거 로스앤젤레스.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영어로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 읽자면 로스앙헬레스라고 읽습니다. 이란 뜻이에요.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있죠. 라스베가스. 맞아. 라스베가스도 이제 라스 하고 베가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단어. 베가스는 이제 초원. 초원들. 초원도 있고 또 네바다도 스페인어에서 유래를 했고 콜로라도도
스페인에서 엄청 많죠. 캘리포니아도 스페인어, 스페인어 유래된 거 굉장히 많이 플로리다 있어요. 플로리다도 있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은 약간 스페인 사람들은요 요 미국 지역명을 자기네 스타일로 읽어요. 그래서 뉴욕을 뉴욕이라고 안 읽고 누에바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새로운 걸 누에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뉴가 들어가는 지역이 또 하나 더 있죠. 저 남반구에 뉴질랜드 있죠. 누에바 젤란다? 누에바 셀란다. 뉴질랜드. 와. 누에바 셀란다?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의 스페인어 사람. 시카고. 시카고라고 읽어요. 어디? 약간 요렇게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네들 식으로 읽어서 생기는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브랜드 같은 것도 미국 이름이나 뭐 이렇게 된 거를 다 자기네 스타일로 읽거든요. 아 이거 맞춰보기. 어 맞아요. 어 맞춰보기. 저희가 잠깐 텀을 줄 테니까 마음속으로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 제품 하나 사는 게 소원인데요. 바로 윤다이. 운꽃에 대 윤다이 사고 윤다이. 싶습니다. 윤다이. 뭘까요? 정답은 현대. 네, 저 현대차 하나 사고 싶습니다. 왜 윤다이라고 하면은 스페인어에서 H는요 무금이에요. 아니, 올라도 H 있는데 안 읽잖아요. 홀라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H는 무금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리포터도 아리포테르. 맞아 맞아. 라고 하고 햄버거도 안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 H 없애버리고 그래서 현대를 윤다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멘트 하나 또 해줘요. 맞아. 여러분 이거 먼저 맞춰보세요. 엘레 헤. 한 번 더. 엘레 헤. 까요? 저희 집에는 여기 엘레 헤 아이레 콘디션 있습니다. 아이레 콘디션 있습니다. 엘레 헤는 일렉트로니카 노미 뭐라 그러죠? 그 가전제품이 굉장히 강하죠? 아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가전제품 하면 바로 엘레 헤. 엘 엘지레 엘레헤. 엘레헤. 그냥 스페인어식으로 영어 스펠링 읽은 거죠. 맞아. 엘레헤. 이 G를 스페인어로는 헤라고 읽어요. 목구멍 뒤에 혓바닥으로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있고, 이름 둘 다 특이했고 하나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가 막혔던 브랜드가 있어요.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저 옷을 보더니 이거 어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 거야? 하면서 저한테 이걸 레비스 거야? 이걸 레비스 거야? 이러면서 제가 레비스가 뭐지?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레비스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 청 하면은 데님 하면 레비스인데?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레비스를 몰라? 나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청으로 유명한 브랜드? 레비스?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대로 써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리바이스. 네, 리바이스를 그대로 스페인어 읽듯이 읽으면은 레비스라고 읽어서 얘는 레비스라고 읽는구나 하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아 그리고 아나는 햄버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저는 여기 와가지고 여기 유럽 쪽 와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있는 햄버거 집이 있죠. 그쵸. 햄버거는 네. 햄버거는 바로 부르게르킹이죠. 부르게르킹. 우리 집 앞에도 있어요. 부르게르킹. 근데 킹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킹도 킹 아니에요. 킹. 부르게르 킹. 부르게르 킹. 네, 양대 산맥이죠. 네, 버거킹. 킹.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치킨 먹을 때. 여기 치킨 먹으려면 여기를 가야죠. 까 에페세를 가야 됩니다. 까 에페세 가서 우리 치킨 한 버킷 먹자. 사 먹어야죠. 뭘까요? 여기는 아쉽지만 그건 안 팔잖아요. 뭐야? 스콘 같은 거 뭐지? 아 그거 비스켓. 까에페셀 비스켓을 안 팔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딸기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네 여러분 KFC였습니다. 네 까에페셀. 이것도 그냥 뭐 스펠링대로 읽은 건데 그냥 스페인 거대로 읽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고요.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자라 자라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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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들이 자라라고 하는데 여기 스페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왜 이걸 도대체 자라라고 있냐? 자라가 이제 미국식인 거죠. 미국 발음으로 영어 읽은 것처럼 한 거니까. 자, 여기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TH 발음 준비해 주세요. 따라. 네. 따라라고 읽습니다.
이 Z가 TH 발음 소리가 나요. 따라. 페로. 아니지. 페로는 신데 나는 거지. 또 영어랑 막 생각하고 있어. 아 근데 페로 C 발음도. 아, C 발음도. 어, 어, TH 발음, TH 발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따라. 그리고 혀를 기어가지고 따라라고 읽어주세요. 그래서 막 이 스페인어 단어를 보고 영어식으로 많이 읽는 것들이 있어요. 드라마. 아, 아 네. 드라마에 있죠. 키오랑 아이유 아, 씨랑 나온 거. 어. 맞아 맞아. 호텔 델 루나. 이 TSE가 없어요. 호텔 델 루나. 호텔 델 루나라는 건데 저는 사실은 안 봤거든요. 안 봤죠? 네, 저 한국 드라마 네. 안 봐요. 네, 호텔 델 루나가 저는 그냥 내용을 잘 모르지만 궁금했던 게 어, 호텔은 일단 알겠어요. 호텔 호텔이니까 스페인에서는 원래는 오텔이라고 읽긴 하지만 H 발음 무기라 네, 했으니까 어. 근데 어쨌든 뭐 한국 드라마니까 오텔. 호텔이라고 했어. 그리고 호텔. 이제 루나 루나가 뭐예요? 루나 제 이름이에요. 루나 이제 갑자기 공개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진호진으로 살는 거예요. 네, 사실 제 스페인어 이름이 루나거든요. 루나가 자 얼굴이 달덩어리가 어 달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페인에서 루나가 여성 명사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라 루나거든요. 그리고 대는 영어로 시작하면 of, 뭐뭐의. 그래서 원래대로 맞게 하려면? 원래대로라면 호텔 델라 루나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띄어쓰기 없이 호텔 델 루나. 델 루나. 그러니까 델은 남성 명사 붙인 거거든요. D-E-L인데 E가 겹치니까 이걸 하나로 붙여서 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름이 왜? 이렇게 지었을까? 문법에 맞지 않는. 드라마 안에 혹시 답이 있을까요? 어,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한국에서 되게 스페인 음식이라고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감바스. 감바스라고 사람들이 이제 감바스 먹자 이거 무슨 요리야 감바스 했어라고 하는데 사실 스페인에 와서 요걸 또 드시고 싶은 분들이 감바스 주세요라고 이제 뭐 그냥 감바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당에 가서.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올리브유에 잘 익혀 나오는 새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죠? 그냥 구운 거 나오죠. 그냥 그릴에다가 빨간 새우가 나와요. 왜냐면 감바스가 스페인어로 직역을 하면 새우예요 그냥. 그래서 식당 가서 새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리는 뭐라 그러죠? 감바스 알 아히오라고 네, 합니다. 맞아요. 이게 풀네임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스페인에 오실 때는 감바스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바스 알 아히오 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식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바스 알 아히오를 끝으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스페인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혹시 저희가 놓친 것들이 있다면 답글로 또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또 많이 있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영상이 한 30분 될까봐 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어,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해주시고요. 어,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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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